1초 연결. 어젠 단순 살인 연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근데 이 조서를 쓴 송재 경찰서 형사 눈앞에서 여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. 공범이랍니다. 확실합니다. 우리 사무국에서 말하는 유령, 그리드 조정실에서 창시자라고 부르는 그 여자, 1997년, 그리고 지금 2021년, 우리는 자그마치 24년을 단 하나의 존재를 기다려왔어요. 끝을 봐야죠. 몇십 년 만의 기회인데. 그리드 창시자를 만난다. 거의 30년 세월 동안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걸 2021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내는 거죠. 그럼 꼭 물어보긴 해야겠어. 시간이 어떻게 가능한가?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가?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겁니다. 이 여자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겠죠. 그리드가 지구 전체를 감싼 게 2004년인데 전체 망이 완성되자마자 흑점이 폭발했으니까. 인류를 구하겠다고 왔던 건데 그런 사람이 살인을 왜 해요? 그러고 24년 만에 나타나서 편의점 범인은 왜 도와줬을까요?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요? 왜 날 공격했을까요? 언제든 사라져도 상관없으니까. 존재를 들켜도 상관없다.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희 회사 13층에 있어요. 그냥 저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돼요.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걸 다 동의할게요. 지금 도와주세요. 완성시켜주세요. 수사관님이 이걸 나한테 만들어줘서 내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정말이에요. 나 쏘세요. 너희들이 잡겠다며. 이게 무슨 개 같은 수사야! 살인범죄로 퍼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자 때문이었지. 이번에는 절대로 부상으로 안 끝나. 나타나는 순간에 무조건 손을 쏜다. 무장해제 시켜. 그래도 실패하면 사살한다. 전부를 놓치느냐, 시체와 이동장치는 확보하느냐. 이 사태를 막으려면 여자든 범인이든 잡아야 돼요. 여자는 못 잡아도 김만옥은 내가 잡아요. 깨어들지 마. 결국 다 인간 짓이야. 너한테 이런 건 쉽지.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니까. 왜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어. 전에 그랬던 것처럼.